지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시바이누의 개발자 누군지 알고 계시죠? 쿠사마 시토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름만 알고 있고 베일에 쌓여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IVS 2024 컨퍼런스에 생방송으로 출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작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블록체인 퓨처리스트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은 한 적은 있으나 그때는 가상의 인물로 대체를 해서 연설을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출연을 한 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시바 아미들과 시바이누에 관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개최가 될 IVS 2024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게 그간 본인의 노출을 극도로 꺼려했던 시토시가 왜 갑자기 본인을 드러내면서까지 IVS 2024 컨퍼런스에 사활을 거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시바이누 홀더분들 모두 다 의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 지금 타이밍일까? 도대체 원하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어느 정도의 답을 내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바로 미 대선 관련 이슈입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이번 선거 모금에 시바이누를 포함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자라는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번 컨퍼런스에서 분명 미 대선 관련 언급을 하면서 시바이누의 비전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개발자로서 이보다 더 좋은 홍보 수단이 뭐가 있나 싶어요. 맞잖아요.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자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선 주자, 그 중에서도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대선 주자가 시바이누를 언급을 했다? 이보다 더 좋은 홍보 효과는 없겠죠? 두 번째, 대선이 끝날 이후에 있을 미금리 인하가 되겠죠? 현재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해소는 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즐비하는 문제이고 고용지수 역시도 낮아진 상태이다 보니 금리 인하는 사실상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미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대선이 끝난 이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위험 자산 쪽으로 자산이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상화폐판에 아주아주 좋은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시바이누의 ETF 관련 떡밥이 다시금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거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시바이누를 필두로 총 5개의 코인이 파생상품 선물 거래가 가능하게끔 된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걸 시작으로 시바이누의 상장 지수 펀드 ETF의 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개발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죠. 이번 시바이누의 선물 거래는 미국 시장에서 첫 마진 선물 계약인 것이라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 컨퍼런스에 직접 출연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 역시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뭐 생태계 확장, 자동화 소각인 시바번, 시바이누 웹3 버전 게임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들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시바이누는 우리가 아는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요. 그리고 이제는 그간의 본인의 모습을 항상 숨겨왔던 시바이누의 창시자인 쿠사마 시토시가 매스컴에 직접 등판을 해서 많은 것들을 풀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는데요. 드디어 시바이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발판을 다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사실 시바이누의 홀더분들은 모두 알고 있잖아요. 시바이누는 언제 오를지는 모르지만 분명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고 그 목표가는 최소 14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쿠사마 시토시의 등판은 시바이누가 언제 오를까에 대한 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올해 10월에서 11월 부근부터 폭발적인 상승 모멘텀을 시작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남았으니 우리는 그 기간 동안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제가 도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가 주는 정보 어떻게 믿냐? 거짓말인 거 아니냐? 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해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좋은 정보가 있는데 남을 주겠어요? 본인 챙기기도 바쁠 텐데. 그게 현실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신 분들,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신 분들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믿을 만한 정보를 드리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인증 하나 할게요. 어쨌든 제가 진짜 돈을 벌었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할 테니까 잠시만요. 업비트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로그인도 한번 할게요. 자, 로그인 됐죠? 제 투자 내역 한번 봐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구독자님들,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거든요? 현재 코인으로 굴리고 있는 돈이 대략적으로 220억이 조금 안 돼요. 오로지 코인만요. 그러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금수저 아니냐?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중학생 때부터 장당 20원을 받아가면서 하루 전단지 1000장씩 돌리면서 돈을 벌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수업이 끝나고 주유소 가서 알바를 했고 대학생 때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식당, PC방, 술집 등등 수많은 알바를 항상 해왔습니다. 부모님 손 빌려본 적 단 한 번도 없고 손을 빌려주실 정도로 여유 있는 집안이 절대 아니었어요. 4년제 대학을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지잡대였거든요. 그만큼 저라는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이하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지금은 무려 220억에 가까운 금액을 코인으로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놈도 하는데 구독자님들이라고 못하실 것 같나요? 지금부터 별 볼 일 없는 제가, 쥐뿔도 없었던 제가 코인으로 수백억을 넘게 벌어들였던 방법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혹시 주식 투자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주식에는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세 가지의 세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보통 개인을 개미라고 표현을 하고 그 개미 중 거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개미를 슈퍼개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인도 크게 다를 건 없어요. 하지만 슈퍼개미가 아니라 고래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주식과는 조금 다르게 고래는 돈 많은 개인일 수도 있고 혹은 기관이나 기타 자산가들이 눈에 띄지 않게끔 거래를 하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거래를 행하게 되면서 고래의 움직임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구독자님들, 그런데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고래들이 투자하고 있는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들이 특정 코인에 투자를 할 때 함께 들어가고 그들이 빠져나올 때 함께 빠져나온다면 사실상 우리도 고래의 일원으로서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되지 않을까요? 혹은 수많은 고래들의 지갑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특정 코인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 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둔 게 눈에 보인다면? 우리도 그 코인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가능한 거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솔직히 저 혼자만의 노하우라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서 제 계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저는 평생을 먹고 살 만큼 벌었고 저만큼 혹은 저보다 훨씬 더 간절하신 제 구독자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진짜 큰맘 먹고 이 정보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듄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알트코인 거래 내역을 통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 위에 검색란에 Diffimoshi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막 뜨죠? 여기에 뜬 것들은 모두 암호화폐 분석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맨 위에 뜬 이 분석가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팅을 해놓은 일종의 알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돼요. 여기 여러가지 자료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위에 토큰 어드레스라고, 즉 알트코인 거래 기록이 담긴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야 하는데요. 그 주소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코인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은 역시 밈코인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인 시바이누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시바이누에 대한 정보들이 뜨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요거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주시고 듄으로 돌아가서 이쪽에다가 붙여 넣어 주신 다음 왼쪽에 날짜를 100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죠. 이더리움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여러 가지의 정보들로 가득 차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화면을 내리시면 이쪽에 지갑, 배 증가수, 가격 변동들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고래들의 지갑 주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리시면 추정이익 상위권 100개 그리고 거래량 상위권 100개 지갑의 주소들도 나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정보인지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솔직히 진짜 큰맘 먹고 공유해드린 겁니다. 자, 사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는 정말 많아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죠. 그렇게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바이누의 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를 찾으러 가보시죠. 방금 이 듄 사이트에서 시바인으로 최고의 수익을 가져간 여기 수많은 지갑들 보이시죠? 이 주소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D뱅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듄에서 알아낸 주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여기에다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라 노가다도 굉장히 심하고 눈도 엄청 아프고 진짜 귀찮아요. 하지만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
미리 다 검색을 해뒀으니 쉽게 편하게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튼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보다가 고래로 예상이 되는 주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정말 찾기 어려웠어요. 여튼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D뱅크에 붙여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계좌 정보가 나오죠? 현재 이 사람은 대략적으로 약 천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걸 하나로 환산을 하면 대략 13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시바이누에 투자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딱 두 가지의 코인으로 약 140억가량을 들고 있다? 140억가량이 뭐 정확하게는 136억이죠. 이 금액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사실상 몰빵을 해둔 거잖아요. 장담하는데 이 지갑의 주인은 지갑이 한 개가 아닐 겁니다. 고래들이 지갑을 나눠서 여러 개로 그냥 돈 좀 있는 개인이냐 거래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솔직히 시바이누만으로는 조금 심심하실 것 같아서 요즘 가장 핫한 페페코인도 찾아봤는데요. 페페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 고래는 무려 3,400만 달러 하나로 5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고래의 지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려 3,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비중을 페페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지갑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그 지갑들이 어떤 코인에 대량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코인을 언제 파는지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만 있다면 고래들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오는 이상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고래들을 하나하나 찾아낸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보니 비교적 조금이라도 더 쉬운 코인계의 큰 손들로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친암호화폐 선두주자이자 미국 대선 후보이며 재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갑, 그리고 도지코인과 시바인의 파더이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이 900원일 때 전 재산을 올인하고 남들에게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라고 강조를 했던 다빈치 제레미, 아크인베스트의 창업자인 돈나무 언니 캐서린 우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백, 수천억 혹은 조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부자들, 이들의 지갑을 추적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중복된 코인을 찾아 만든다면 그 코인으로 우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알려져 있지 않는 코인 지갑으로 유추되는 지갑들을 찾아냈고 그 지갑에는 굉장히 생소한 코인 몇 개가 겹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그 코인들의 내용들을 훑어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한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 기사는 작년 말에 올라온 미국 CNN 기사이며 해당 기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중 한 가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코인은 실제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대중들에게 언급이 된 적이 있는 코인이었으며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 코인이 차세대 코인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아 이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는 자체 필터가 진행이 되었나 봅니다. 벌써 투아웃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제 채널에서 더 이상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747-3347 010-5747-3347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요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작업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PC버전은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나오는 링크를 누르셔서 정보를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 모바일 버전은 시간 옆에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아래로 내리시면 링크가 나오니까요 영상을 다 보신 다음 해당 링크에 정보를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를 사칭을 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구독자님들에게 제보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료도 등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칭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진짜 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한 다음에 공유를 해드리는 거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정말 제가 이 방법으로 200억을 넘는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인지 아직도 의심이 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해당 정보를 받으신 다음
매수는 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소액 한 만원 2만원 정도 있죠. 이 정도만 투자를 하신 다음에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난 다음 이 코인이 얼마까지 상승을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실히 믿음이 생기셨다면 그때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억만장자들이 선택을 한 다른 코인 받아가셔서 만족스러운 수익 보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확인만이라도 해보라는 거니까요. 지금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200억이라는 큰 돈을 번 산 증인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매일매일이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